깊이 파고 묻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 여보 영감 삼년석달 구두라면 배방이가 와서 말한대니 한번 하여보았으면 이때에 구탄다는 광고를 처처에 붙여놓으니 각처 무당이 만수산에 구름 모이듯 하는데 이때에 폐양 어떤 재산가의 아들로 화루기 지목하여 논마지기 반마지기 뒤지 찬장까지 다 팔아대고 훅 불면 날아갈 붕어 사탕이 되어 낀떨어진 주행방 모양으로 이리 궁굴 저리 궁굴 하다가 대방에 구타는 데를 갔던 모양이 어떤 주막 노친에게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구청을 찾아가서 비위를 한번 붙여보는데 입에 도풍을 한이 물고 뛰어들어가며 에헤라 내가 얻으른 소돈 맞고 말았더니 앞다리 선가게 뒷다리 후가게 줄풍로 야락에 놓더니 소돈이 아닌가 보냐 에헤라 지나가는 박사 구탄거리 안식이면 즉사박사 이행명사 혼을자 감택이 쓰고 횟대띠 쌀이라 이때 무당이 하도 험상하게 구우니까 박사 만신님 바른 대로 가르쳐 주세요. 비는 것들 보니까 좌우간 입격은 된 모양이다 하고 어허니야 하고 싶은 말다 할지니 고깔 장삼을 가져오나라. 이때 박사가 생각하기를 단판에 배마이가 온두디 하여볼 작정으로 왔구나 왔구나 내가 왔구나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어. 이때에 친구 놓친 환경도 부인이 왔구나 왔구나 하는 바람에 대신 빌겼다. 왔댕 왔댕 하니 무수갱 왔댕 왔댕 말을 다 할 수 없이 원체 내숭한 박사는 행정돈 말치를 듣고 눈치를 살펴보니 바바에게 오만 입불밖에 될 것이 없다 하고 단판에 들이대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 행정 듣지 어머니만 나왔어. 행정 듣지도 마니 그저간 태우이랑만 가오시오 가네 제절이 무양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 배배 온 줄을 왜 모릅니까. 이때 한경덕진 놓치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무수갱 왔땡 왔땡 하니 나가보지 않게 하며 끌고 나오니 이것이 분명 배방의 오만인 줄을 알고 슬픈 목소리로 불천여식 배배에 왔구나 어머니 어머니 저를 찾는 지가 삼년석달이 된 줄을 알면서도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못 왔다가 오늘이야 평양사는 박사 무당의 입을 빌어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왔다.